그 이동하기 제일 좋은 아침.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은데? 그 집터 어디로 할 거예요? 물레포로? 예, 일단 물가 따라서 좀 더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좀 있는 대로. 나무가 근처에 너무 없어서. 이건 일단 파인이 드시라고 됐고. 일단 저 열매 따고 있어요. 얘들아, 생방 나 혼자 하고 있구만. 생방 하는 사람 한 명도, 한 명도 없네. 아닌가? 오, 아침이다. 야야, 나가도 되겠다. 이제 준비됐어요. 이사를 준비. 이사? 이제 집터를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아침이 좋아요.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에이, 이 아침이 좋아. 너무 어두워. 좀 들어주세요. 아침이 좋아, 얘들아. 아침이, 그지? 형, 이거 나무 좀 들어주세요. 어떤? 여기, 여기, 여기. 안 보이니? 여기, 여기, 여기. 이 나무가 몇 개지? 야, 나도, 야, 나도 꽉 찼는데? 제가 드릴게요, 일단. 와, 90개 모았어? 얘,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 네, 떨어뜨려볼게요. 몇 개? 슈퍼트 누르고 떨어뜨리면은 반절이 떨어져요. 아, 반전? 반절, 반절. 그럼 반만 떨어뜨려야 되겠네? 안 되는데? 반절하고 그 인벤토리에 일단 놔야 돼. 끌어 드래그하면 돼야 돼요. 시프트 누른 다음에 드래그하면서 드라마이. 시프트 누르고 드라마이템 쪽으로 쭉 옮기면 돼요. 옮겼는데 다 떨어지는데? 이거를 먼저 인벤토리에 반절 둬야 돼요. 아,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반씩 나누는 게 시프트야? 네. 네. 우리 떨궜어. 이제 집중으로 가겠어요. 뒤에 오케이. 이거 드세요, 3개. 아까 그 존슨이 지금 채팅하고 있네. 여기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 공룡밖에 없다. 이거 드세요, 이거. 없어지기 전에. 1분 남았네. 이거, 이거까지, 옆에 거까지. 아, 이게 없어지는 시간이 있네. 아, 있구나. 네, 1분. 손님 이거 먹어요, 이거. 잠시만요. 아우씨. 야, 야, 이거 뭐 방울이 올라가? 네, 10 정도 올라가요. 하나당 10. 차이 많이 나나? 좀 없는 거보다는. 아, 옷은 좀 벗고 있으면 안 되냐? 그래도 돼요. 아, 옷은 좀 벗고 있게. 아, 없죠, 많이. 게임이 이렇게 순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 그래도 즐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사는 게 낫겠지. 어, 그치. 패션 좋고. 야, 패션 좋아. 뭐 이, 이런 패션 많이 하잖아, 여성분들. 야, 어디로 가지 일단? 나 해안가 따라서 이동해야 될 것 같아. 한 명 어디 있어? 어? 어디 가시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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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뛰고 있는데? 네네. 아, 그쪽으로 갈게요. 네. 거의 왔던 길 아니지? 갈까? 나 레벨 몇이지? 5요. 아, 5구나. 이거 레벨 5부터 졸라 누르네. 저희가 밤에 놀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거 켜놓고 있으면은. 네. 만약에 15시간 막 이렇게 켜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씩은 올라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공룡들도 막 레벨업해 있고 그래. 아, 그래? 근데 켜놓고 있으면 레벨업이 많이 된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 만약에 내일 새벽에 접속을 했을 때 네. 많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뭐야 뭐야,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 갖고 가려면은 네,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어? 뭔 소리지? 어? 누구 공격 받는데? 누구지? 아, 집을 지어서 아, 상자에 넣어놔야 되나? 네, 네, 상자에 넣어놔야 돼요. 아, 그래야 나중에 집 쪽으로 리스폰 이렇게 침대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거야? 네. 아, 야, 어디야 너네? 어? 그쵸,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가셨어요? 나 지금 높은 데서 보고 있거든? 제가 데리러 갈게. 높은 데서 보고 있는데 어디 봐? 아 저기 있네. 선미님이 집터 한번 선별해 보실래요? 어떤 거? 집터 어디 다녀올까요? 아 집을? 아니 형님한테 집을 한번 지어보실래요? 집 한번 지어볼까? 네, 던져드릴게요. 나 근데 집 그거 안 찍었는데? 아니 제가 드릴게요. 스킬을 안 찍었다고? 아니 제가 주면 돼요. 그거 만들어서 주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아 만들어서 주면 야 파운데이션이 바닥이거든요? 야 무겁다 못한다. 파운데이션에다가 만들면 돼요. 야 기다려봐 나무 이거 절반 좀 줄게. 네 절반 주실게요. 떨었어. 버논님 문 만들어. 누가 섭외했냐고요? 아우 이 친구들 야 니 그거 야 기다려봐. 야 어깨 깡패 봐. 이거 일부러 어깨만 올린 거지? 기본이에요. 아 이게 기본이야?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전형적인 기본 캐릭터 그냥. 언어가 어깨 좁아. 그냥 기본이에요. 시작한 대로. 아 이걸 어깨 올린 거네. 우리 이제 어디 가? 집을 여기다 지을까요? 형님이 지고 싶은데 맘에 드는 데다가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먼저 깔고. 여기 옥상 같은데 여기는 티나잖아 위에는. 네, 차고 일어나면 없어질 수도 몰라요. 아, 그러면은 좀 안 없어질 만한 곳. 물가랑 근데 어느 정도 가까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너네가 선택해봐, 보수니까. 너 지금 자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자는 사람이. 그리고 비로그인도 많아서. 그니까 예약 취소가 안 돼서 켜놓고 자요. 그게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롤을 키잖아? 여기 시청자 2,000명, 2,500명으로 떨어져요. 진짜 100%. 그니까, 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니까, 보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아, 그래도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채팅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진짜로. 근데, 새벽에 롤 키면은 시청자 반대던데? 형님, 어디다 지을 거예요? 자꾸 주작주작 그러시는데, 주작 아니에요. 저녁에는. 저기 앞으로 가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저쪽 라인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해안가를 오른쪽으로 끼고 쭉 오면은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야야. 왜요? 어우 힘이 너무 때리고 있는 건가? 될 거예요, 막. 야, 나 일단 바다로 도망갈게. 형님 못 이래요? 제가 죽이셨네. 가자. 야, 씨, 나는 저런 게 무섭더라고. 이거 원래 달리면 신음 소리네? 힘들면요. 스태미나 하나가 없으면. 아,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지면? 네. 소리가 큰데? 그치? 저기 건너가고 있고. 네. 어디 오고 있네. 이따가 요 앞에 있는 애 있잖아요. 저런 애 한 마리 테이밍 하려고요. 이런 애들? 네. 얘는 레벨 왜... 필수예요. 얘는 나중에 얘가 꼬리쳐가지고 열매를 다 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열매 모을 때 필수라. 얘는 레벨 몇이나? 얘는 지금 3이요. 이따 이거 한 마리 테임 할 거예요. 이런 거. 집터 정하면 지금은 힘들지? 네, 레벨별로 테이밍 난이도가 달라져요. 할 수 있는데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깨어날 때까지. 아무래도 집 근처에 사는 게 편하죠. 아 얘가 깨어날 때까지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테이밍이 끝날 때까지가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테이밍이 막 바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검은 열매를 근데 계속 봐주면서 먹어야 된다. 뭘 줘야 된다며. 네. 그래서 이제 테이밍하면 아마 한 명은 검은 열매 따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한 명은 검은 열매 따고 다니고. 네. 한 명은 어떻게 하는데? 집 지을 사람 집 짓고 열매 계속 갖다 먹이고 경계도 서야 돼요. 그 아까 독 뿌리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아 열매를 연속으로 먹일 필요는 없어?
그 많이 떨어지면 연속해서 먹이기도 하고요. 아 많이 먹이면은 좀 시간 가니까? 네, 좀 더 늘어나니까. 아 뭐 한 3분 막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 얘를 쓰러뜨려 볼까? 얘 사냥할 때요. 얘가 레벨이 24네. 너무 높은데. 높은 애는 레벨 높으면 뭐가 틀려? 일단 능력치가 얘네도 레벨업하면서 랜덤으로 올라요. 공룡도. 어. 네, 레벨이 높으면 기절 수치가 높아서. 기절이 잘 안 돼? 네, 기절이 좀 오래 걸려요. 하는데. 그러면 레벨 24는 무리잖아, 우리. 그쵸. 그래서 아까 레벨 3짜리 있었잖아. 걔를 끌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절벽 밑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아까 악어가 공 못 때렸잖아요. 어. 그런 상태에서 세 총만 쏘는 거예요. 초반에는 안 맞고. 아, 그래. 높은 데에서? 네, 절벽 같은 데. 아, 안 맞고 하는 게 중요하네. 네, 일명 꼼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 주먹으로 치면 우린 지지. 네. 아마, 네, 렉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쟤네가 쳤는데 안 쳐져가지고. 공룡들이.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얘 눕혀볼게요, 앞에 있는 애. 아, 올라갈 각을 보는 거구나. 나도 올라가 있어야 돼? 와서 올려야 돼요. 맞았거든요, 새총? 도망가세요. 일로 올라와야 돼요. 너 끝까지 따라오니까? 네, 뒤에 지금 보면 따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 네, 여기서 이제 가까이 오면은 여기. 어, 쟤 나무에 꼈네. 풀렸다. 뭐, 풀렸네. 다시 한 번 더. 아니면은 우리 여기로 좀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랩터 얻어 걸렸네요, 랩터가? 왜? 여기 밑에 랩터 검은색 보이세요? 어. 이런 식으로 꼼수 해가지고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세 마리 겹쳐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네. 아니, 저희는 안 죽으니까. 랩터를 먼저 눕히고. 저 큰 놈 때리면 안 돼? 네, 지금 저 랩터가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랩터를 먼저 눕히면은 랩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야, 나 랩터를. 우와, 랩터야. 야, 나 큰일 났어, 이거. 나 지금 여기 갇혔어. 나 여기 내려오면 죽지? 지금 내려오면 아마 공격당하실 거예요. 아이씨! 야, 내가 랩터를 지금 못 쏴. 내가 쟤 서든어택 잘했는데. 어, 쟤들끼리 싸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아마 둘 중 한 마리가 죽을 거예요. 야, 랩터가 공격은 세나? 랩터가 은근히 세요. 육식인가? 네. 아, 육식이야? 쟤는 쟤는 타고날 수도 있어요. 랩터는 15렙 때. 결말이 안 나네. 쟤네들이. 아, 랩터가 졌다. 랩터 졌네.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얘를 마저 쓰러뜨려야 돼요. 랩터는 죽은 거지 그럼? 네. 세 총으로 쏘면 머리를 맞춰야 기절이 잘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노가다예요 초반엔 좀. 근데 옆에 쟤를 아마 얘 쓰러뜨린 다음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어그로를. 어, 지금 쓰러졌죠? 어, 기절. 네, 저렇게 되면 이제 테임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어, 얘 죽은 게 아니야? 네, 저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이라. 어. 옆에도 계속 쏴볼게요, 일단. 왜 다 쓰러뜨려? 얘네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꽤 길어요, 저게. 일어나는 시간이. 아, 얘를 내가 유인해가지고 머리나 빼버릴까요, 어그로를? 네. 팡이 캐리다. 감사합니다. 날 보게 해가지고 한번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나 지금 내려오라고? 네. 어이 중도 되네? 이게 파쿠르에다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올게. 왔어. 와서 보시면은 보라색 게이지가 있고 밑에 빈칸이 있잖아요. 열매를 먹이면 이제 저 빈칸이 올라가요. 그리고 보라색이 깎이고 있잖아요 점점. 저게 다 달면 애가 깨어나요. 아, 보라색 열매를 계속 먹이면 빈칸도 올라가고 보라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라색 열매를 먹이면은 밑에 칸이 올라가고요. 검은색 열매를 먹이면 위에 칸이 올라가고. 근데 테이밍 하려면 이게 얼마나 해야 돼? 밑에 다 좀 걸려요. 밑에 다 차야 돼? 네, 이제 제가 한번 열매를 먼저 먹여 볼게요. 일단 있는 열매를 다 집어넣으세요. 인벤토리 열어. 열매를 다 넣으라고? 네. 야, 나 근데 배고파가지고 지금 그거 없어, 고기가. 지금 이게 보면 조금씩 찾아 먹으면 얘가. 어? 왔는데 얘? 어? 뭐야? 왜 왔어? 아, 물고기. 아, 죽지마.
내가 다시 구멍을 봐야겠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고기 있는 사람. 고기 아까 챙기지 않으셨어요? 아, 안 챙겼는데? 어, 저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던지지? 제가 그냥 죽일게요. 잠시만요. 물만 마실게요. 그냥 거기다 던질게요. 아, 이게 테이밍이라는 거구나. 근데 열매를 뭐 흰색 열매, 노란색 열매 이런 것도 다 먹여? 흰색은 이제 해독제고요. 흰색은 먹이시면 안 돼요. 아, 깨어나요. 그래? 잘못 먹이면. 근데 이제 강제로 먹이는 걸 이따가 얘네만 정리하고 알려드릴게요. 형 여기 있어요 이거. 아, 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물도 아, 물 아, 물 먹었다. 아, 일단 물. 어, 고기 많아. 얘 고기 한 방에 한 세 개씩 먹으면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먹이나? 아니, 그러면은 보라색 열매를 먹여서 끝까지 채우면 되는 거네? 예, 계속 먹이면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낭비하면 또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그 보라색을 계속 깎이니까 검은 열매를 계속 먹이는 거고. 그럼 나중에 공룡이 센 거 테이밍 하려면 보라색이 빨리 깎이겠네? 네. 이걸 어떻게 먹이나? 주긴 했거든요, 24짜리. 어, 이걸 어떻게 먹이는 거야? 인벤토리로 먹이는 건요. 얘 인벤토리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 열매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6시 방향 쪽에 리모트 유저 아이템이 생성화가 돼요. 뭐라고요? 이거를 누르면은 강제로 먹여져요. 이게 한번 눌러보세요. 얘가 먹는 거야? 예, 그럼 얘가 이걸 강제로 먹고 밑에 얘 상태 보면은 스탯 보면은 5시 방향 제일 끝에 별 표시 있죠. 또 기절 수치. 아, 저기가 저기 깎이니까. 네. 깎이고 있을 때 이걸 한번 누르면은 다시 올라가요. 아, 그러네. 네. 기절 수치가 그 보라색 게이지랑 틀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라색 게이지예요. 아, 그치, 그치.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서 밑에 테이밍을 채워주고, 이렇게 다 채워주면은, 이게 밑에 테이밍이 다 차면 얘가 일어나요. 얘 그때부터 우리가 끌고 다니면 돼요. 아, 그럼 우리가 아무나 못 끌고, 처음에 누가 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부족끼리는 공유가 돼요. 이제 같은 파티끼리는, 누가 테임을 했건 나중에 들어왔건 공유가 돼가지고 파티 해제가 되면? 파티 해제가 돼도 그 파티에 남아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죠.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티를 대충 맺었잖아요, 세 명이서. 제가 나가면은 이제 두 분 중 두 명이 쓸 수 있는 거고 둘 다 나오면은 아예 소유권이 없어져요. 이 노란색 열매는 왜 먹이나? 빨간색이랑?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떤 걸 먹여도. 근데 얘가 아마 보라색을 좀 더 선호하는데 그래도 열매를 다 먹긴 먹어요. 아, 네. 열매를 먹이면은 이렇게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야? 네네. 이거는 뭐 수치가 네. 없나? 네? 수치가 없어? 밑에 이제 테이밍 밑에 그게 올라가고 있어. 아, 맞다. 그게 수치지?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만약에 열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얘가 굶으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올리다가 굶게 되면은 테이밍 수치가 떨어져요, 점점. 또 다시 채워야 되니까 부족하지 않게 먹을 걸 넣어주는 게 좋아요. 바로 한 방에 다 먹이지 마? 바로 한 방에 넣어둬도 자기가 먹을 때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야 먹어요. 아,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누르는 거야, 리모트? 네. 그 검은색만 누르면 돼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먹고, 검은색만 먹어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먹어? 네. 네, 저희는 이걸 켜놓고, 이 상태 해놓고 보라색 수치만 좀 보다가 뭐 주변에서 사냥하고 열매 계속 따고 뭐 집 짓을 거면 집 짓고 이러면 계속 확인만 해주면 돼요. 나 검은색 열매 23개 있는데 이거 넣는다? 네네, 넣어놓으시면 돼요. 많지? 시간 썩는 시간 보면은 공룡 안에 있는 게 훨씬 길어요. 37분? 네, 사람이 들면 10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는 것도 좋아요. 야, 이게 테이밍이 차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홈페이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참고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사이트에 있는 게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설명충 따지지 마세요. 지금 배우는 겁니다. 뭐 애들이 설명충이래. 설명 잘해주는구만. 아니 여러분들 공룡을 나중에 얘를 끌고 다니다가 타고 다닐 수 있대요. 20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레벨
그럼 타고 다니면은 다른 공룡을 만약에 내 공룡으로 죽이잖아. 네. 근데 내 공룡도 피가 날 거 아니야. 그쵸. 열매 먹여서 채우거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일어나면요 끌고 다닐 텐데 이제 공룡한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때리는 타겟을 때리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때리든 뭐라든 가만히 있게도 할 수 있고 일단 따라다니게도 할 수 있고. 네. 열매가 많아도 지 배고플 때 먹기 때문에 강제로 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네. 네. 검은색은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수치 봐가면서 먹여주는 거. 검은색은 독인 거 아니까? 네, 얘가 안 먹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룡이랑 만약에 얘를 타고 싸우셨는데 정갈이랑 싸웠어요. 그럼 기절 수치가 걔가 정갈이 독이 있잖아요. 독이 꽉 차서 얘가 이렇게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키우던 애가. 그럼 이제 이 보라색 게이지가 다 떨어져야 깨어나니까 그때 이제 반대로 흰색 해독제를 먹이는 거예요. 아, 우리 공룡이, 아, 공룡이란다. 그니까, 정갈이랑 싸우게 되면, 네. 응? 이제 기절 수치가 올라가요. 독 때문에 또 얘가 기절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흰색 열매를 먹여서 깨워줘야 돼요, 얘를. 그건 왜 깨우는 거야? 그니까 지금 보라색 다는 속도 있잖아요. 이대로 애가 달아요. 그때 못 일어나고 잠들어요, 그냥. 너무 쌓이면 독수치가 사람이랑 전쟁할 때도 그래서 티라노 같은 걸 끌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 명에서 독화살로 계속 써갖고 이렇게 쓰러뜨려 놔버려요. 얘가 싸우질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깨어나는 게 막 독화살 풀리는 게 막 뭐 한 10분 20분에 풀리지가 않아요. 티라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풀리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제 쓰러뜨려 놨을 때 사람들이 와갖고 독 해독제를 계속 먹이면은 또 제가 일어나서 싸우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독도 있고 해독제도 있고 그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기절을 시켜놔서 타이밍이 차야 되니까 이런 거고. 야, 만약에 검은색 열매가 없으면 때려도 저 보라색이 올라요. 주먹도 아, 그 기절 수치 올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독을 쏘니까 못 깨어나니까. 네. 그래서 해독제를 먹이라는 거지. 아니 그 말 아니야?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깨울 상황이 궁금해.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상황이 네. 그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아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야? 어? 그니까 전쟁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독화살 쓰면 얘네가 쓰러져요. 쓰러지지. 피가 잘 안 달아도 사람 기절하듯이 기절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독이 그렇게 차니까. 되면은 전쟁에서 상대는 공룡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맨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 이제 공룡을 깨우는 거예요, 해독제로. 어, 그러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했네. 제가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아니야. 설명 잘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뭐. 아니. 여기서 테임을 하면 어. 집을 근처에다 짓는 게 좋으니까 뭐 여기 근처에 한번 지어볼까요? 근데 이거 공룡을 만약에 네. 테임을 했어. 네네. 그럼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껐어. 그럼 어떻게 돼? 네. 공룡도 그 자리를 지키죠. 아 내가 나간 자리에 계속 있어? 네. 그래서 공룡도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이 못 건들게? 네. 다른 사람이 내 공룡 때리면 어떻게 돼? 싸워요, 얘가. 아, 같이 싸워? 예, 예. 귀엽네. 네. 엔간하면은, 일단 뉴비들은 못 죽여요, 공룡 없이는. 네, 그리고 고수들은 굳이 죽이고 다리진 않지. 그쵸. 왜냐면은, 개인적인 경험상, 집을 부시고 공룡을 죽여도 얻을 게 없어요. 아. 얘가 안장을 씌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안장이 되게 귀해져요, 고렘들은. 근데 그 안장이 얘는 뭐 20대 끼는 건데 얘 안장 구하겠다고 굳이 막 쳐들어가서 제 공룡이 죽으면 못 살아나니까 끝이잖아요. 괜히 얘 먹으려고 욕심내다가 독화살 맞고 쓰러져 죽어버리면은 제가 엄청난 손해니까 굳이 감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안 건드리고 싸우고. 그러네. 여기는 죽으면 끝이라 공룡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위험해요. 야 이거 검은색 좀 강제로 먹여야 되겠다. 네. 주먹으로 때려도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뼈가 부러지잖아. 이게 테이밍 시간이 대충 50분 걸려요. 얘가? 네, 50분.
레벨별로 다른데, 오, 레벨이 이게 10레벨이었다면, 1시간 네. 정도. 아, 그래? 존나 오래 걸리네. 야, 그러면은, 얘 체력은 왜 안, 언제 깎여?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안 깎이남? 네, 체력은 안 깎여요. 네. 네, 주먹으로 때려서 보라색 게이지를 올린다면, 체력은 까요, 누워있어. 그건 왜 까요? 그건 왜 까요? 주먹으로 보라... 때리니까. 아까 제 24짜리 있잖아요. 저 공격했던 애. 얘 제가 눕혀놨는데, 검은색 염에 안 먹이니까 지금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요, 다시. 어, 그러네. 저렇게 깨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때릴 때는 피 깎인다고? 네. 얘도 깎이고, 우리도 깎이고. 그렇지. 단단하니까, 껍질이. 이제 집을, 그럼 아싸님 여기다 질까요? 여기. 네, 여기 올라가 있어도 돼? 네, 올라가 있어도 돼요. 막 깨는 거 아니에요? 빡쳐가지고? 야, 얘네 얼굴이 지금 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 꼈는데. 상관없어요. 나와요. 그렇지, 그냥 오류지? 네, 그래.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서버가 갑자기 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테이밍 하던 게 다 날아가요. 근데 돌이나 벽이나 이런 데 끼어 있던 거는 남더라고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서버 다운되는 거에 되게 많이 공룡을 날렸는데 벽에 낀 애랑 돌에 낀 애는 무조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돌에 끼는 약간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날려먹기 싫어가지고. 아, 그래? 막 3시간 동안 테임했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다운되면 화나잖아요. 야, 신기하네. 제발 집 좀 만들어요, 팡이님 그러시는데. 네, 근처에. 뭐 이런 데다? 야, 근데 나 체력이 140인데 뭐 찍어야 되냐? 체력 또 찍어야 되나? 체력 150이나 200 정도 맞추시는 게 좋고. 그 초반에는 네. 체력만 찍었다가? 네, 왜냐면 공룡한테 받는 데미지는 받으니까. 어. 공룡을 탔을 때는 사람이 피해를 안 입어요. 그래서 이제 공룡이 피가 달고 다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다른 스탯을 많이 찍죠. 그럼 일단은. 네. 집을 어디다 지울까? 여기 어때요? 여기 뒤에 바로 여기 평평한데 어디? 여기? 이쪽 평평한데 예. 야 여기 집은 일단 평평해 사람들이 집 털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무집 지으면 60공룡으로 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희 쟤 한 명 세워놓으면 유비들이 와서 그냥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집 공격해도 공룡들이 반응해서 걔 공격하러 가거든요. 아 진짜? 네. 일단은 어디에 그럼 여기다가? 아니면 네, 뒤에다가? 원하시는 대로 편하시는 대로 여기가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아 쟤 육식 아니야 쟤? 누구야? 쟤 겁쟁이야 겁쟁이 할 수 있게 쟤 육식이지? 네 아니요 겁쟁이에요 근데 아 얘네 이제 우리가 얘네 잡을 레벨은 아니지? 누구야? 쟤 얘는 때리면 도망가요. 일단은 야 집 일단 만들어 볼게. 네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나? 야 집을 네. 두 개 깔어? 네 따로따로 깔아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붙여서 돼요. 깔아야 돼요. 아 붙여서 깔 수 있구나. 근데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지역은 뭐야? 안 된다고 뜨는 건? 그 뭐 너무 기울어져 있거나 뭐 약간 맞지 않으면은 안 된 빨간색으로 뜨는데 아 여기는 거의 다 되네. 네 여기 다시 깐다. 네 오 여기 깐 거요? 네 나 각도를 중요시하니까 일단 붙인다. 네 이렇게 네네 아 좋아 약간 제가 좀 저기 있죠. 야 근데 집이 너무 작아. 이거 좀 크게 할 수 없나? 일단은 저희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아 나중에 이사 가야 되니까? 아니 부셔가지고 다시 늘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계속 늘리면 돼요. 일단은 이만큼만 지어놓고 아 지금은 일단 재료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나무집으로 가게 되면 이 바닥 하나에 나무 80개예요. 아 그래? 그렇게 돼도 크게 지면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니? 이랑은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문이지 이거 문. 야 문은 어디다 할까? 뒤쪽으로? 네, 일단 앞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앞쪽으로 해? 네네 제가 문 만들어줘 봐라. 네
야, 나 물 마셔야 되네. 기다려, 물 마시고 올게. 야, 또 저럴 땐, 아, 야, 집 빨리 만들어서 보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럼 우리 테이밍 하면서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네. 야, 이 게임 존나 노가다다. 네, 시간 노가다가 심해요. 고기 좀 구해올까? 야, 여기 물이 안 들어가질까? 여기 땅이 강인가? 바다에요, 일쭉 나가면. 물병 눌러보세요, 물병. 그 지금 물에 잠수해 보시면 앞에 파란색 보이죠? 어. 파란색 부분, 어, 피라냐다. 물에 피라냐 있어요, 지금. 야, 피라냐 조심해. 너 죽는 거 아니야? 도망가고 있어요. 조심해. 무섭네. 아무튼 물에 들어가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서 어. 부터 이제 상어가 출몰해요. 아, 파란색 부분이? 오, 일단은 집 빨리 만들자. 네. 야. 어, 좋아. 벽. 그렇지. 문 떨굴게요. 여기요. 여기 문 떨궜어요. 문을 왜 떨고? 이거 문 다, 달아야 돼서요.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그럼 남들 못 들어오나? 네. 근데 나무집이 아니라서 주먹으로 부실 수 있다는 거지. 네. 아, 네. 나중에 그건 차차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 아무리 이게 부실 수 있다고 해도 이거 한 대 치면 옆에 제 바로 가서 들이받기 때문에. 아, 얘 우리 웅룡이? 네, 바로 들이받기 때문에. 아, 그럼 웬만하면은 남아 있을 것이다. 네. 환경 맞췄어요? 마음 먹고 오지 않는. 야, 재밌다. 이 뭐라고? 몇 개 남았대요? 나무? 우와. 문 이거 벽? 네, 충분해요. 어, 한 개 남았어요. 상자 만들어주고. 이거 문 아무나 열 수 있나? 저희만 네, 열 수 있어요. 저희끼리 아무나 열. 아, 파티원끼리만? 네. 야, 신기하네. 네, 이 게임 위험한 게 파티원이 공룡을 다 끌고 사라져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네, 배신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신을 공룡 다 끌고 사라져 버리면은 이게 아.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게. 나무집도 회수할 수 있나? 네, 회수할 수 있어요. 아, 파티원이 그럼 나머지 회수하고 공룡까지 끌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은 좋다는 거네. 네. 여태 서로 키운 거 날리는 거네? 네. 와, 그럼. 그래. 공유가 돼버려가지고,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돼요. 아, 그럼 인성 세리들이 있어? 야, 그럼 나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겠네. 좀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게 나오긴 했는데, 어. 아직 제대로 작동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네. 야, 이거 배고픔 수치는 이 정도 열매면 충분하나? 몇 개 정도야? 지금 69개? 네, 아마 당분간은 충분할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쟤는 먹여줘야 돼가지고 모닥불 설치할게요. 파운데이션 좀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이거 독 먹여야 되겠다. 네, 이 게임이 약간 분화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 자, 모닥불 설치하고. 이거 뭐 관계 갖는 뭐 시스템은 없지? 네? 애기 낳는다든지. 네, 아니 나중에는 뭐 인큐베이터가 나와서 어. 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 구현은 안 됐대요. 아, 현실감 있는 게임인 줄 알았더니 조금 드라긴 하네. 절대 알 보인다고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알? 네. 나중에 네. 이거 확장할 때 이거 벽 바라보시고 E 눌러보세요. 벽 바라보고 계속 말고 왼쪽 뒤쪽 여기 누르고 E 누른 상태에서 위에 눌러보세요. 1초 기다린 다음에 클릭. 아, 그러면 회수? 네. 아, 반만 회수가 반절 좋아요. 반절? 네. 반절이 뭐야? 그러니까 지울 때 자원의 반. 아, 자원이 들어와? 네. 반 깎여서? 네. 아, 이사를 많이 다니기 힘들겠네. 그쵸. 우리 보다프로 어디 있남? 여기 앞에요. 어디? 여기. 절인데요. 집안에서 설치하시죠, 집안에서. 아직 작아가지고. 아, 여기 보다프로 없나? 모든 중에 여기 보다프로. 세게 하면 돼요, 중에. 만들어놨어. 야, 집이 늘어났어. 여기 벽 하나 드릴게요. 야, 존슨 왔어, 존슨. 존슨 왔어요? 하이. 나 벽 하나 있는데 저거 붙일까? 네, 제가 하나 더
꾸밀게요. 아, 이렇게 집 기억자로 만들면 되네. 야, 존슨 왔다고, 존슨. 아, 저 새끼 존나. 형님 뿌렸어요, 드디어. 형님, 저희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이거 집 확장하는 거 너네 해도 되잖아. 아, 왜요?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같이 돼요. 파티원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닥불 제일 안쪽에 설치할까요? 네. 그, 기억자 안쪽에다 하지. 네, 안쪽에다 했어요. 이 어두우니까. 야, 지붕은 못 만드나? 만들 수 있어요. 야, 지붕도 만들어야 되겠네. 아, 역시, 아, 이씨, 좀 밝네요. 지붕, 지붕. 야, 우리 고기도 좀 구하러 다니는 게 낫지 않나? 네, 나무 좀 치고. 선생님, 상자에 나무 좀 넣어줘요. 네, 야, 제가 넣었어요. 지붕? 네. 이게 지붕인가? 형님, 여기다 똥 사시면 어떡해요? 아, 집안에다 똥 사지 마! 아, 이 똥 두 개나 있네. 누구야? 아니, 아니, 똥을 여기 썼어. 이거 화장실 못 만들어, 화장실. 이거 일단 주워가지고. 아, 여기다 똥 사면 어떡해. 나 지붕 만들게. 네. 네. 이거 여러 개 만들어야 되나? 세 개 만들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똥을 여기서 사면 어떡해. 나 지붕 만드는 재료가 있나 보다. 세 개 만들 수 있게. 고기 좀 구해올게요. 야, 똥 주웠어? 네, 지금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하고 멀리다가. 바로 집 앞에다요. 냄새 날 것 같으니까 좀 멀리다 버리고 와, 멀리다. 에헤이. 스캠 현장이 짧은데. 어? 앉아서 기어다녀야겠네. 아, 뭐 기어다녀야 돼? 아니, 걸어다녀도 되는데? 네. 아, 너 키가 커서 안 돼? 올리고 하는데. 이 천장을 높게 하려면은 이걸, 네, 벽을 한 번 더 위에다가 설치하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엄청 비, 뭐 엄청 높게 63 빌딩도 가능하겠다. 네, 가능해요. 맘만 먹으면. 이거 집은 근데 왜 안 사는 걸까? 여기요? 그니까. 네, 여기 안에 나무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보자. 오, 많이 넣었네, 나무. 나 피버도 좀 있는데, 이것도 넣어놔야 되겠다. 아, 안 넣어지는구나. 한 방이 하나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야, 도도 좀 잡으러 가자. 야, 횃불! 나 횃불 찍어야 되겠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횃불. 횃불 어디있지? 횃불은 기본적으로 배워져 있어. 아, 그래. 형님들, 횃불. 아, 이거, 이게 여러분들 곡괭이로 돌멩이를 쳐야 되는데, 돌멩이도 큰 거 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되려나? 지형만 아니면 돼요. 어, 된다. 이게 그 부싯돌인데 이거를 좀 구해야 돼요. 그래야 횃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룡 타는 거 이제 좀 기다리시면 돼요. 얘는 아마 아직은 타지 못해요. 직접 봤어요? 어? 야, 부싯돌 11개 구했다. 이제 거의 반절됐다. 어, 많이 됐어? 네, 반절됐어요. 야, 반절이면 거의 다 됐네. 네, 얘는 저희가 아직 레벨이 안 돼서 타지 못하고 호신용. 뭐 창고용이죠, 창고용. 횃불 만들었는데. 네. 여러분, 횃불 만들었습니다. 예. 네. 야, 이거 근데 구운 고기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사라지는 시간? 어떤 시간이야? 아까 8개 누가 줬잖아. 네네. 근데 그게 사라지는 시간이 안 나와있어. 구운 거는 안 사라지나봐. 바뀌었나? 구운 것도 사라질 텐데. 근데 시간이 왜 안 뜨냐? 봐봐. 방송 보면은, 네, 시간이 10분이라고 나와있구나. 아! 인벤토리에 있는 것만 사라지고 인벤창에 있는 건 안 사라지는데? 아니, 똑같아요. 아니, 방금 내가 봐봐, 10분에 퀵 아이템 슬롯으로 옮겼거든? 여기를 올리면 또 10분 남아있어. 저기서는 안 떠요. 아, 근데 인벤토리에 넣으면 다시 10분 남아있다고. 그게 아마 밑에 떴는데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러네. 일단은
예, 스킬을 못 찍는 게 좋을까? 야, 이거 이정표 같은 건 뭐야? 그거는 팻말 같이 집 입구에 방 세우는 거예요. 글도 적을 수 있나? 네. 그럼 영어로 뭐 집을 건들면 너는 죽는다.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네. 사람들 더 건드릴 거죠? 아, 더 건드린다고? 아, 그냥 안 하는 게 나? 네. 야, 밑에 되게 신기한 거 제작템 많다. 네. 네. 레벨 65짜리는 뭘까? 65짜리가 금고. 금고. 금고 하나랑 광부 모자. 그 랜턴 달린 거. 광부 모자. 65예요. 와, 광부 모자는 뭐 진짜 광석기로 뭐 들어가나 동굴? 그냥 말 그대로 어두울 때 눈앞에 후레쉬 켜 주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 눈앞에 후레쉬 켜지고 그리고 아, 무기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바둑하구나. 아, 이 횃불은 네. 무기를 못 드니까. 뭐 건전지 있나 후레쉬가? 그건 모르겠어. 저도 안 만들어 봐 가지고. 아, 건전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야 도도 야 우리 도도 고기 먹는 게 제일 만만하지? 네, 그렇죠. 내가 도도를 좀 찾아다녀볼게. 여러분 이게 그 횃불이란 거예요. 귀엽죠? 이거 하면 이제 안 어두워요. 예. 야 공룡 이름도 지을 수 있나? 네, 네. 빼깨서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공룡 이름 뭘로 할까? 도도. 도도 같은 거 말고 둘리 어때? 둘리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셨어. 둘리. 둘리가 제가 처음 키운 티라노 이름이었는데. 아 그래? 야, 뭐가 있을까? 이상하게 둘리란 이름을 지어주면 단명하더라고요. 아 죽어? 오 뭐야 장난 있다. 야 거기 불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내가 멀리 왔기 때문에 그 꺼지면 나 어딘지 몰라. 딱 보고 어 저기 우리 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멀리 왔거든. 나 이거 유식공룡 만약에 만나면은 진짜 도망가야 되니까. 네네. 야 유식공룡이 나보다 달리기 빠른 새끼들이 있던데? 네 많아요. 그런 오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돌틈 사이로 피하시거나 나무 사이에 애를 낑기게 해가지고 거기서 잡거나 이런 식으로 바다로 지형을 활용해야 돼요. 야 바다로 들어가도 따라오지. 몇 명은 바다로 들어가도 따라와요. 아 이게 아 공룡도 다 외워야 되는구만. 네 보통은 물에 들어가면 안전하긴 해요. 야 도도 같은 애들은 답이 없어요. 야 도도 저녁에 뭐 자러 가냐? 도도가 없어. 매마는 것 같아. 도도가 다 쓸렸구만. 저녁이라 그런가? 이 횃불 공격은 센가? 아니요 별로 안 세요. 아이 공룡들이 많아 보여. 야 저 익룡은 때리면 도망가더라고. 네 익룡은 도망가요. 어 도도 여기 존나 많아. 개이새끼들. 어우 나 존나 멀리 왔거든 지금. 오 야 쟤 육시 아니야? 야 두 발로 기어다니는 거 조심하랬어. 형 조심해요. 어 쟤 도도 죽이는데? 야 쟤 센 애야? 어 형이 때리면 이길 수 있어요. 야 그럼 쟤 죽이면은 도도 옆에 가 몰래 가가지고 도도 가죽 뺏으면 되겠네. 야 쟤 간다. 야 얘 큰 똥 쌌거든? 이거 뭐 중요한 건가? 나중에 비료 만들 때 필요해요. 아 이런 거 다 먹어도 되지? 네, 지금 바로 먹어요. 아 이 저녁이 안 보이는구만. 야 이게 뭐 때리면은 뭐 공격 레벨도 올라? 아니야 그러진 않아. 야 고기 다섯 개. 어 게이드 한 마리에 다섯 개 흔치 않지 않냐? 저 도도에서요? 어 네. 어 우리 일단 당분간 뭐 살 그건 생겼네. 여기 도도 시체 있을 텐데. 아 60공룡 샤가 어디 있었지? 아 저기 멀리 갔다 60공룡. 또 도도를 찾아보자. 아,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 귀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도도 불쌍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야, 조개 껍질 주워서 낙지 잡자 그러는데 낙지도 있어? 아, 개소리지? 미친 새끼, 씨. 하이산소 좀 하지 마요. 얘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이 거의 육식이라고 하더라고. 야, 나 티라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티라노야? 그거 엄청 크지? 크고 무섭죠. 안녕? 앵, 약간 사람 수영하는 물 높이도 걔는 걸어 다니니까. 따돌리기가 힘들다. 뭐야, 뭔 소리야? 저희 아까 막 벽 위에서 싸운 거 있잖아요. 야, 코끼리! 야, 얘, 나 따라와! 초식이지? 형, 맘모스인데요? 맘모스야? 네. 따라와! 아, 따라와! 건들지 말으면 돼요. 아, 건들지 말으면 돼? 네. 아이씨. 아, 따라오지 말으면 돼. 아니, 코끼리가 지정해서 마모스 센가? 센대요. 야, 고개 부러졌구만.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렇지. 어, 이거 왜. 아니다. 어, 이거 클릭했다. 독. 주먹이라도, 일단. 야, 뭐 어플려? 독? 예, 네, 예. 네. 야, 우리 검은 열매 구해야 되네, 그럼? 네. 네. 야, 빨리 구해, 빨리. 구하고 있을게요. 나도 구해볼게. 야, 검은 열매. 야, 그, 여러분들, 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 맞아, 바다. 아, 해안가 보고. 아, 맞다, 해안가 보고 하는 거지? 나 오른쪽으로 하는 거 같구나. 아, 이게 해안가를 생각하면은 위치가 쉽네. 그래, 집 저기 있지. 야, 집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직 밝아요. 제가 앞에다가 햇불 하나 설치해줄게. 아, 죽구나. 아, 햇불도 채집 돼요? 아, 네, 곡괭이 들고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채팅 보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한 번씩 봅니다. 야, 내가 또 검은색 열매 빼고 다 나와. 검은색이 원래 그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더 안 나오게 패치가 돼가지고 잘 안 나와요. 야, 원래 하던 서버에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존스님이 집을 지으셔서. 아, 그래? 잘 도와주고 키워드렸는데 저를 창으로 이렇게 무참히 찌르시다니. 야, 존슨이는. 뵙겠습니다. 아니, 존슨이는 근데. 아까 왔는데 왜 지금 없어진 거야? 지금 못 찾는 것 같아요, 저희 위치를. 아, 그래, 서훈이 형 어서와. 아, 아, 이게 뭐. 이 서버에 있는 채팅 다 보이는 거야? 네. 비 온다. 비 오는데 일단 횃불은 안 깨지네요. 야, 이 검은색 열매가 안 나와. 아씨. 너네 열매 먹고 있어, 검은색? 네, 저 열매 좀 구하고 있어. 야, 왜 안 나오냐? 야, 아침 된다. 이제 햇볕 꺼도 될 것 같아. 아, 아침 됐어. 네. 아니, 왜 안 나오지? 여기요, 여기요, 검은색 열매가 안 나오나? 검은색 열매가 나오는 그 풀이 있나? 아니요, 랜덤이에요. 아, 랜덤이야? 야, 현실도 떴다, 좋댔다. 야, 현실도 떴어. 아, 끝났네. 집만 짓고. 내일 이제 이어서 또 하고. 아, 이어서 해줄 거야? 네. 그래야죠. 아, 인성 보석, 캬. 야, 인성 좋다. 너네 뭐 선물 줄게, 내가. 그, 형님, 그 집에 전기등 설치하는 거 넣어놨어요, 사실. 어. 야, 내가 나중에 나 선물 줄게. 뭐 선물 뭐 필요하나? 퀵뷰? 아니에요. 아, 그럼 필요 없지, 많지, 너네도. 아, 내가 그 A사의 퀴피가 많아, 선물권이. 아, 잠깐 기다려봐. 일단은
아, 좋아. 깔끔해. 야, 나 검은색 열매. 야, 야, 65명 왔어. 집 쪽으로. 야, 검은색 열매 12개 먹었어. 야, 야, 야. 65명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어디야? 예, 예. 얘 약하네지? 네. 얘 육식 맞지? 네, 걔 육식 맞아. 얘 뭘로 때릴까? 이거? 얘 그냥 창으로 찔러도 되고 도끼로 때려도 돼요. 그냥 얘가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피거든요, 옆에 갈기를. 그때 이제 독 쏘는 거라서 그때 살짝 피해주기만 하면 돼요. 얘 니 한 방에 죽이냐, 어떻게? 새총으로 머리 맞췄어요. 아, 그럼 헤드샷이야? 얘 그럼 이제 기절일 거니 얘도 테임은 가능해요. 얘는 테임이면 쎄? 아니요, 그냥 저글링 같은 존재, 물량으로. 아, 물량? 네, 근데 별로 세진 않아요, 그냥. 얘는 테임, 얘는 테임이 얼마나 걸리냐? 얘는 금방 할걸요, 나름. 근데 얘 테임하기에 지금 고기가 없으니까. 뭔 고기? 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고기 9개 있어. 저희가 먹어야죠. 아, 그러면은 얘 그냥 죽인다는 거지. 네. 이렇게 보면은 피가 달아요. 어. 그니까 잡을 때 이렇게 기절시켜놓고 잡아도 돼요. 동물 사냥할 때. 근데 그걸 왜 굳이 자세히 쳐다봐? 얘야? 어떤 고기가 나올까? 죽었다. 야, 깨어난 거야? 아니, 죽은 거예요. 깜짝이야. 뭐 고기 나왔어? 네. 지금 고기가 4개 나왔어. 걔는 더 많이 차나? 도도보다? 어떤 게? 고기가. 아니, 고긴 다 똑같아요, 근데. 아, 고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고기, 무슨 고기 이런 게 아니야? 네. 그냥 다 똑같아. 사람 죽여도 이 고기 나와요. 아, 다 로우 밑이야? 네. 아, 그렇구나. 난 뭐 티라노사우루스 고기 뭐 피 한 방에 찬다는지. 그 뭐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큰 공룡 잡으면은 좀 좋은 고기를 주는데 이게 빨리 상해요. 아, 그래요? 그래. 그 좋은 고기가 퇴임할 때, 육식공룡 퇴임할 때 좀 많이 올라요. 그래서 굶긴 다음에 좋은 고기 많이 구해와서 한 방에 먹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야, 이 똥 누가 샀어 이거? 뭐? 야, 이거 집 문 앞에 누가 이거? 몰라요. 아니, 야, 야, 누가 샀냐? 지금 여기 없는 애 누구야? 얘는 아니야. 이 마인드는 아니거든? 저밖에 없는. 야, 걸어야 똥 사면 어떡해. 아, 아니에요. 형님, Z 눌러보세요. Z 왜? Z 누르면 똥 싸는 킨데 저 싸지거든요. 야, 얘가, 야, 마인드가 범인이네. 야, 마인드 빨리 치워. 두 개 죽고. 네. 아, 뭐 하는 거 지금? 빨리 치워, 빨리. 냄새나게. 아, 나 안 샀으면 뭔 소리예요. 나 아까 똥 물가에서 샀는데. 자, 기다려봐요. 나 지금 고기, 9개 더 구울게요. 야, 고기 나도 거기 9개 넣어놨어. 네. 오, 많을 거야? 우리 좀 나눠 갖자. 어우, 똥, 어우, 야, 친절하다, 여기 똥에다 버리고. 그래, 좀 저기다 버려. 아, 뭐야, 이게 우리 집 근처인데. 야, 이거 풀 제거는 못하나? 어떤 풀이야? 풀. 세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야, 뭐. 세척이. 어이, 많이 됐네요. 야, 독은 많이 됐네. 야, 이제 음식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음식은 충분할 것 같아. 야, 근데 테이밍 하고 나서 얘도 배고픔 이런 거 있어? 네, 태명하고도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돼요. 계속 음식 줘야 돼? 네, 근데 쟤는 뭐 앵간하면 지가 따요. 아, 지가 알아서 따먹어? 그러니까 그 뭐지? 타고 나서 쟤를 탔을 때 이 풀 같은 걸 공격하잖아요. 이 일대 풀을 자기가 다 뜯어버려가지고 열매가 막 많이 좋아요. 야, 이제 검은색 열매 없어도 태밍 될 것 같지 않아? 네. 검은색 열매 6개 넣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좀 주먹으로 때리고. 아, 이제 독이, 독 깎는 속도랑 이제 저기 차는 속도랑 비슷하니까? 네. 검은색 6개.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좀 먹이는 것도 좋아요. 검은색 6개 먹어놨어. 거의 다 됐네. 야,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 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공룡도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쵸. 아니면 아싸리 그냥 밖에 둬갖고 누가 우리 집 건드면 싸우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 야, 우리 테이밍 졸라 힘들겠는데 얘는 쉽게 잡히는 몬스터인가? 그러니까 레벨이 낮을수록 테이밍 쉽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맨손으로 하긴 힘들긴 한데. 아니, 우리처럼 막 새초만 들어가지고 벽에 껴서 잡으면?
이 방법 쓰면 티라노도 가능해요. 야, 그러면은 얘를 좀 지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공룡을 제대로 키우려면 기본 레벨이 높은 공룡을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얘가 레벨 2짜리인데 그럼 얘 만렙이 40이거든요. 플러스 40이라. 아, 레벨 막... 얘가 만약에 레벨 40짜리 이런 거는 초립 때도 못 건드리지. 못 건드리겠네. 그쵸. 근데 벽이 이렇게 올라가서 잡는 거 하면은 다 건드릴 수 있지. 네, 엥간하면은. 근데 가끔 뛰어넘는 애들도 있어요. 야, 사자 같은 애들이 렉 걸려갖고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와, 테이밍 되면은 따라가기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 따라가는 거야? 이제 이게 단축키가 있는데 T자를 누르면은 얘가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 부른 놈 따라가? 공룡 한 마리를 보고 T를 누르면 얘가 따라와요. 그리고 J를 누르면 광역으로 안 쳐다와도 주변에 자기가 테임한 공룡들이 다 따라와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형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룡들을 부르고 싶을 때 그때 J를 누르면 다 와가지고 형님을 지키는 거죠. 아, 내 공룡들이? 네. 테임이 여러 마리 되고? 네. 그럼 너가 나랑 여기 두 명이서 동시에 T를 눌렀어. 네. 그럼 누구 따라가? 그럼 이제 얘가 인식한 둘 중 한 명을 따라가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U자를 누르면은 멈춰요. 안 따라와요. U자를 누르면은 네. 멈춘다. T를 누르면 따라오고, 그리고 J를 누르면은 다 같이 따라온다. 네. U자가 이제 다 같이 멈추고, Y가 바라보는 대상 한 명만 멈추고요. 얘도 달리기 빠른 한? 얘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 네. 답답해요, 얘는. 데미지는 센데? 네, 데미지랑 체력은 좀 괜찮고요. 그리고 보통 얘는 그래도 20대 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열매 캐는 첫 번째 공룡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아, 열매를 되게 빨리 캐? 네, 얘 있으면 이제 그래도 열매도 얘가 캐고 나무도 부시긴 부셔요. 아, 열매를 얘가 알아서 캐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타서 다니는 거야? 타서 이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야, 근데 우리가 달리기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광역으로 한 방에 캐버리니까. 아, 그쪽 근처 가서 꼬리치기를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들이받고, 그 아까 큰 애 있잖아요. 브론토사우루스. 머리 엄청 길게 늘어진 애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꼬리쳐갖고 그 범위 다 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도도를 때리면은 얘가 만약에 날 따라와. 그럼 누구든지 공룡이든 뭐든 날 건드리면은 같이 공격해주는 거야? 뛰어가서 들이박아요. 와, 좋네. 그래서 이제 공룡 싸움이 돼요. 좀 나 후반 가면. 후반 가면 다 공룡끼리 싸우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거기 디지몬 어드벤처요. 네, 디지몬 어드벤처. 네? 어? 어떤가요? 아니, 포켓몬스터나 디지몬 어드벤처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그래서 약간 나중에 그런 콘텐츠 나올 것 같아요. 각자 공룡 데리고 와갖고 1대1. 공룡끼리. 공룡끼리 뭐 1대1부터. 네. 아. 지면 이제 다른 애 꺼내고. 지면 뽀뽀 천기에. 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야, 이거 테이밍 되려면 이제 얼마 정도 걸릴까? 한 10분? 아, 10분 정도 걸려? 여러분,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나 집 들어와 있을 테니까. 네. 네, 옆길이니까 덮치지 말고. 문 닫아 놓을 거니까 함부로 열지 마. 그 테이밍 하고 있어봐. 네. 여러분,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나 또 배 아파서 그래요. 아, 내가 어제부터 설사해가지고 배가 계속 아파요. 아, 미안해 여러분. 진짜로 내가 뭐 어제 잘못 먹었어요. 지금 배탈이 좀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룡 한 10분이면 테이밍 되니까. 으악! 공룡 따라다니는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레벨 20쯤에 탈 수 있대요. 아이고, 아이고.